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댄스포츠 프로 선수로 15년간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댄스포츠를 보다 더 대중적으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있는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댄스포츠가 난생 처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요. 댄스포츠는 크게 모던 댄스, 라틴 댄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던 댄스의 다섯 종목, 라틴 댄스의 다섯 종목이 있는데요. 모던 댄스의 왈츠, 탱고, 폭스트로트, 비엔나 왈츠, 퀵스텝 이렇게 다섯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라틴 댄스의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이렇게 총 10종목을 댄스 스포츠라고 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던 댄스를 처음 시작할 때 접하게 되는 왈츠라는 종목을 1강에서 4강까지 진행을 하고요. 5강부터 마지막 8강까지는 라틴 댄스의 신나는 차차차라는 종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께서 쉽고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댄스로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댄스복, 그리고 두 번째로 댄스화입니다. 댄스복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댄스 전문 바지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 댄스 바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편안한 복장이시면 되시고요.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운동복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댄스화인데요. 댄스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두처럼 생겼지만 밑바닥을 보시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유는 마루에서 여러분들이 춤을 출 때 회전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데 일반 신발 같은 경우에는 고무로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동작이나 움직임을 할 때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댄스복은 둘째 치더라도 댄스화만큼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신발을 꼭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왈츠를 배워보실 건데요. 왈츠는 18세기에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농민들이 추던 민속 무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는 롤이나 미끄럼틀이라고 가진 독일어 왈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왈츠는 파도처럼 떠오르고 내려가는 동작을 특징으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스텝을 배우기 전에 몸을 바르게 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머리와 척추 그리고 골반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있어서 구부정한 자세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춤을 출 때만큼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계시면 안 되고요. 어깨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척추를 수직 위로 향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춤을 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깨를 최대한 앞에서 위로, 그 다음에 뒤로 향해 주신 상태에서 등을 최대한 수축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깨가 내 엉덩이 라인과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배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배꼽을 우리 척추는 뒤에 있죠. 척추 있는 쪽으로 뒤로 당겨 주신다고 생각하셔서 긴장감을 가지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엉덩이, 힙 부분인데요. 관략근을 최대한 수축해 주시면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앞쪽으로 향할 수 있게 꼭 해주셔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몸이 바르게 수직으로 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동작, 라이즈 앤 폴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라이즈 앤 폴이라고도 하고 라이즈 앤 로워라고도 말을 합니다. 먼저 저의 단전 밑으로 라이즈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들리는 동시에 무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폴 동작은
뒤꿈치가 내려가는 동시에 무릎이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옆에서 한번 보실게요. 라이즈를 하게 되면 뒤꿈치가 천천히 들리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고, 로우아 하게 되면 뒤꿈치가 내려가는 동시에 무릎이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즈 앤 폴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어, 다시 라이즈, 뒤꿈치가 들리면서 무릎이 펴지게 되고, 다시 폴, 앞으로 향하면서 뒤꿈치 내려가고, 라이즈 하면 다시 동시에 들리게 되고. 어떠신가요?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동작만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운동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왈츠를 입문하시는 경우에 이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왈츠의 제일 기본 스텝인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실 건데요. 클로즈드 체인지는 모두 4가지의 스텝이 있는데요. 왼발, 오른발 전진 스텝과 마찬가지로 왼발, 오른발 후진 스텝이 있습니다. 먼저 왼발 클로즈드 체인지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면 왼발 클로즈 체인지는 1, 2, 3. 또 오른발 클로즈드 체인지는 오른발 앞으로 1, 옆으로 2, 3. 이렇게 첫 발이 왼발이 나가서 모으면 오른발이 나가게 되고요. 오른발이 나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모이면서 왼발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발 전진 1, 옆으로 2, 3, 또 다시 오른발 전진 1, 2, 3.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왼발이 전진해서 옆으로 모였는데 똑같이 왼발이 나가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오른발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오른발이 진행하셨죠? 그러면 다시 왼발이 전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후진 클로즈 체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클로즈 체인지 또한 전진 스텝과 똑같습니다. 자, 밑을 보시면 왼발 후진 옆으로 2, 3에 모으고 오른발 후진 1, 또 왼발 옆으로 2, 오른발을 모으고 3. 전진 스텝처럼 항상 발이 모이면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모이면 체중 이동, 즉 발이 왼발에서 오른발 또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바뀌는 것이 헷갈리실 텐데요. 물론 계속 반복 연습하셔야 되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앞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완에 왼발이 나가서 오른발 옆으로 2, 그 다음 3 할 때 지금 끌고 오는 발이 왼발인데 왼발은 무조건 내리고 그 다음 반대발이 무조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때도 지금 2 하고 발이 끌고 오는 발 뒤꿈치는 내리고 그 반대발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리고 또 하나, 둘,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려서 항상 반대발이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발을 무조건 모이면 바뀐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음악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후진. 둘, 셋.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뒤에서 음악과 함께 카운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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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어떠신가요? 조금 이 반복된 동작을 해주시면서 많이 헷갈리시겠지만은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1강에서는 기본적인 스텝들을 배워봤고요. 2강에서는 클로즈드 체인지를 라이즈 앤 폴 동작을 적용해서 제대로 된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